하면 디디디디디 누르면 집에 벨을 누를 사람을 내가 부를 수가 있어요. 저기 보니까 뽑아주실 분을 찾는데 마음 따뜻하신 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삿짐을 싸주실 분 있어요. 너무 신기했어. 그래서 아, 저게 정말 사람의 성향까지도. 참을성이 많으시고 입이 무거우신 분. 그래, 입이 무거워. 제가 부탁했다 그러면 안 되니까 참을성이 많으시고 입이 무거우신 분으로 제가 주문을 했더니 그분이 오셨어요. 했더니? 네. 어떤 분이 오실까 궁금하다. 저기 그래도 저기 제가 주문한 대로 참을성이 많으시고 참성이 많으시고요. 네,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입이 무거우시죠? 네. 참을성이 많으시니까 통과! 우와, 이거를 잔뜩 갖고 오셨어. 이거 매뉴얼도 이거 딱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어디서부터 조립하라는 건지 말도 없고. 모든 거를 이제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정말요?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는 돈 받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러고. 그러니까 저분이 저거를 되게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이긴 한데 완전 또 저거를 직업으로 삼는 분은 아니세요. 네, 맞아요. 가정 도구나 이런 걸 보면 되게 잘하시네. 손에 배어있네. 빈든 이거 많이 부르죠? 요즘에는 가구 조립 서비스가 제일 많은 편입니다. 최근 많이 늘어나셨고 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요청을. 그럼 최대한 난이도 상자리는 몇 시간이라고 하죠? 12시간 넘게 작업합니다. 정말? 네.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뭐 농, 침대 뭐 이런 것까지, 소파 진짜요? 이런 것까지 조립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와. 뭐 예를 들어 간단한 거 있잖아요. 주차 확인 좀 해주세요. 뭐 괜찮다. 네. 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강아지가 많이 어떻게 보면 아파. 네. 근데 아픈데 병원 왔다 갔다 해줄 시간이 없어. 그러면? 네. 이게 더 좋다. 네. 뭐 이런 것들. 몇 건이나 하신 것 같아요, 그동안? 저는 한 700건 정도요. 아니, 근데 사람들이 낯선 사람이 오니까 사실 좀 이거 괜찮을까? 우리 집에? 이거 두려워도? 아니, 낯선 사람 이런데 보니까 제가 보기 보니까 막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원해요. 이삿짐을 버릴 게 있는데 그러니까 함께 이렇게 해달라는 거 동발, 동무도 해주면서 예. 그런 사람도 있더는데 그런 사람을 맞춰서 보내줘요, 그럼? 고객님이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고객님이 요청하신 미션에 대해서 입찰 견적을 넣는 거고요. 와, 선택은 고객님이 하시는데 네. 물론 이제 사진도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인상 보고? 예, 인상 보고 네. 그 저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거를 했고 그니까. 이렇게 나와 있고 네. 고객들의 평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저희는 되게 조심스럽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네요. 악플 하나 나누면은 진짜 되게 네, 치명적이에요. 치명적이네. 네, 엄청 치명적이기 때문에. 아니 이런 건 있던데요. 가구를 내가 남편이 이제 낮에 일하러 갔을 때 집에 가구를 옮기고 싶은 거. 아, 가구 재배치권도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럼 여기서 네. 저기 우리 남편 있는 저기 전라남도 광양까지 축구공을 하나 배달하면 가나요? 많이 주셔야죠. 많이 주면 많이 주면 안 된다는 말씀 절대 안 하세요. 많이 주면 간다. 그 사이 이거 완성됐어요. 되게 단단하게. 이야, 정말 잘해주시더라고요. 완전 단단해요. 저 같으면 한 시간 몰리는 걸 그것도 한 힘든 걸 이렇게 하나 해결하셨고 미션 하나 완성.